저기요. 저기요. 예. 아, 일단 수고하셨습니다. 아, 진짜. 알겠습니다. 예. 아, 명게임이었어요. 명게임이었어요. 진짜로. 예. 예. 2000개는 어차피 받아도 되니까 아, 예. 아, 근데 다름이 아니라, 수고하셨습니다. 예. 오버워치 좀 가르쳐 주세요. 아, 죄송한 사장님, 오버워치 하신다고요? 예. 저 지금 오버워치 깔아놨거든요. 아, 진짜 오버워치를 하신다고요? 예. 오버워치 좀 가르쳐 주십시오. 가능합니까? 그 제가 그냥 45,000원 드릴 테니까 지우시면 안 돼요. 아니, 지금 깔았고요. 지금 깔은 상태고, 지금 다돼 아니, 있는 상태거든요? 사장님, 그 오버워치 다운받는다고 할때 봉빠기 형님들 아니, 폭파 안 근데 정말 죄송한데, 그쪽도 존나 못한다는데요? 맞아요? 하셨어요? 아니, 근데 맞는데 그건 차원이 다를 텐데 이해를 못 하실 텐데 아니, 게임을. 진짜, 일단은 이 형님이 설명을 잘하기 때문에, 예.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잠시만요. 같이 해주실 거죠? 가만히 있을 봉빠기 형들이 아닌데. 아니, 같이 하래. 한번 해보래. 잠시만, 보자. 아니, 해보긴 하는데. 이게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오버워치는 어떤 게임인지 좀 설명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아니, 나그 전에 사장님, 네. 이번에 월말 결산 때 민심 꼴등 하실 거예요? 아니, 뭔 민심 꼴등이에요? 뭐, 아니, 뭐야? 오버워치가 이제 시작하면 아니, 그게 아니라! 이거 메인 화면 기누다가 나왔는데요? 아, 저랑 이제 사장님도 있습니다. 둘다 있습니다. 아, 저도 있어요? 예, 네, 둘다 있습니다. 아니, 그래요? 잠시만요. 우리는 전쟁을 일으켰어. 잠시만요. 네. 승책으로 형님들, 이거 어때요? 영웅들을 소집해 작은 단체를 꾸립니다. 화질 어때요? 전직 사태로부터 인류를 구하기 위해 오버워치가 결성됐지요. 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차랄라예요? 오케이, 가보자. 오버워치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 이따 하자. 나 일단 그 부대가리 새끼 한명 가르쳐주고 예? 이따 하자. 화질 오진다고? 아, 아, 죄송합니다. 해상도 바꿔야 된다고? 잠시만. 해상도 리방할까, 형님들? 아, 벌써부터 안 걸리죠. 아니, 1280에 720 했다고. 예, 하라고요. 어쩌라고요. 아니, 근데 안 바뀌는데 이거 제잡해야 돼요? 아, 그거 설정에 창모드 있어요, 창모드. 그니까, 창모드 했는데, 예. 적용 누르니까 안 된다고, 이거 리방해야 되냐고. 리방을 해야 되는 게 아니, 오버워치를. 그니까, 오버워치를 껐다 켜야 되냐고요. 아, 그냥 그거 물어보기 전에 껐다 키면 되잖아요. 이게 두 가지가 안 되세요? 그거 말하는 도중에 껐다가 켰으면 이미 켜졌을 거 아니야, 이 빡대가리 새끼야. 아, 좀 닥치세요, 진짜. 스타 줬으면. 아니, 스타는 제가 졌는데 그쪽은 빡대가리신 거 아, 맞으시잖아요. 잠시만요. 아니, 이거 했는데 안 되는데? 적용이 안 되는데? 아니, 그 창모드가 안 된다고요? 아니, 창모드는 되는데, 예, 1280에. 컴퓨터, 아니, 컴퓨터 바탕화면 모니터 해상도는 바꾸셨어요? 예. 몇으로요? 1600에 900요. 바꾸셔야죠. 아니, 이것도 바꿨는데, 그래도 안 되는데? 아. 잠시만요. 설정 들어가서, 1270에 7, 안 된다고! 아니, 사장님, 12시까지는 오버워치를 일단 어떻게든 플레이를 안 시키면 오늘 이번에 민심 꼴등하실 건데 빨리 서두르세요. 시간 없습니다. 그니까! 8분 동안 시간 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형님들. 그 분노 깔아드릴게요. 빡대가리의 8분간의 혈투. 바탕을 1920 하라고? 잠시만요. 아, 빡대가리. 좀 닥치세요, 좀, 아씨! 그와 오버워치의 8분간의 혈투. 그는 이번 월말 결산에도 민심 꼴찌를 할 빡대가리 8분간의 인생 걸고 오버워치 플레이하도록 합니다. 빡대가리 빡빡빡빡 대가리 빡빡빡빡 대가리 빡빠라빡빡빡 대가리 빡대가리 빡빡빡빡. 아이씨! 아유 빨리 가르쳐 달라고요. 그 죄송한데 사장님, 그 플레이를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데 설정은 제가 알려드렸잖아요. 알트 엔터 눌러보세요. 알트 오버워치 클릭하고 알트 엔터 누르셨어요? 오버워치 클라우드 알트 엔터. 이게 뭐라? 아니, 어렸을 때 이게 파란색. 전체 화면 됐는데? 전체 화면에서 한번더 누르면 그 화면 줄어들잖아요. 잠시. 아니, 여기서 창모드가 됐는데, 예. 창모드 이게 화면이 이게 작다고요. 그럼 키우세요. 해상도를 조절 이리저리 이쪽저쪽으로 조리 하면서. 128070. 그러니까 해상도가 여러 개 설정 있잖아. 그거 여러 개를 바꿔보시라고요. 일단 모니터 해상도를 좀 줄이시던가, 뭐 이것저것 만져보세요. 제발 좀안 된다고 가만히 있지 말고.
이 새끼들 뭐 가만히 있으면 다 시청자들 해주는 거 아냐. 안 되는데? 안 되긴 왜 안 돼? 해상도를 이리저리 바꿔버릴게, 요쪽 저쪽으로. 안 돼, 안 돼. 아, 내 컴퓨터가 이상한 거야? 야, 모니터 해상도도 바꿨어? 예. 네. 왜 쓸어요? 잠시만, 이거 왜 이래? 내가 이상한 게 아닌데, 이거. 아니, 네가 이상한 거야, 일단. 뭐라고? 얘기해. 이거 컴퓨터는 멀쩡해, 네가 이상한 거야. 해상도 이리저리 만져봤어요? 예. 네. 아니, 어떤 식으로 화면을 비춰봐요. 아, 16대 9, 16대 10? 어, 아닌데, 이게? 그래, 니도 진짜 아니다. 휙, 한 박대 가리지. 아니, 해상도를 만지는데. 1920, 720. 사람 새끼인가? 아니, 이거 왜 이러는 거야? 왜 안 돼? 아. 컴퓨터 사장님들 보고 있으면 저한테 스폰 좀 주세요. 역시 컴퓨터는 땡땡땡 그만 컴퓨터입니다, 형님들. 예, 저희 사장님 쓰시는 컴퓨터가 조금 안 좋은 것 같은데 역시 컴퓨터는 땡땡땡 컴퓨터. 스폰 좀 문의해 주세요. 신입 DJ 김유다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창을 늘리라고. 창을 어떻게 늘리는데? 아니, 창을 마우스를 끝에 대면 창이 이렇게 늘어낼 수 있잖아. 아, 그걸 이제 알려줬네. 와, 나 진짜. 어, 존나 너무한 거 아니에요, 진짜로? 아, 예, 죄송합니다. 이제 5분 남았으니까 빨리 하세요. 튜토리얼이라도 12시 전에 튜토리얼 들어가야 형님들 폭동 안 일어날 것 같거든요. 아, 빨리 좀 서둘러 주세요. 잠시만요. 이렇게 해서 예, 했죠. 됐죠, 여러분들. 해상도 개질이죠. 엑스스플릿 아직까지 설정 안 했어요. 해상도 개질이지. 아니, 엑스스플릿 설정 okay, 안 하셨나보네. 말 피하는 거 보니까. 오케이, 됐어. 아니, 너 좀 설정 좀 해라, 제발. 나 이거 한 1시간만 설정하니까 엑스스플릿 바로 되더만. 해상도 바꾸라고. 해상도 뭐 어떻게 바꾸라고, 형님들? 아, 새끼 개빡대가리 새끼네. 사장님, 저 들으세요. 민심일기 4분 전입니다. 1920? 오케이. 1920, 1080 이걸로 할까요, 형님들? 이렇게? 이렇게 할까? 오케이, 가자. 아씨! 스티로빙스 끄세요! 스티로빙스 끄라구요! 아, 예, 알겠습니다. 깍치기 하네, 진짜. 자, 일단 가르쳐 주십시오, 자. 예, 들어오셨어요? 튜토리얼부터 하라는데요? 튜토리얼부터 일단 하고, 해봐. 뭐야, 이거 테일인데, 이거? 정크랩 이거 뭐야? 이거 테일인데요? 예? 저기요! 그분 언급하지 말고. 예, 예. 어디로 가야 되는데, 플레이로 들어갈까요? 하면, 인공지능 상대 있잖아요. 어디? 플레이 들어갈까? 상대, 예. 플레이 들어가서, 인공지능 상대, 오케이. 예, 거기를 일단 클릭하시고. 일단 하수부터 할게요. 예, 일단 좀 해보세요. 예. 아니, 이거 사람이랑 하는 거예요? 아니요, 인공지능이요. 도대가리 새끼야. 아, 이 새끼들 미친 대화가 안 돼 있는 이 새끼랑. 아니 뭐 한마디 하고 알려주고 한마디 하고 알려주고 새끼 뭐 갓난아기인가? 오, 트레이서, 파라, 솔저, 맥크리, 리퍼, 백한개 고마워. 뭔데 이건? 무블레야. 나한테 좀 추천해줄 만한 거 있나요? 아, 그거 아세요? 똑같이 생긴 그 로그호드라고. 로그호드? 예, 그 아씨! 아, 부블레는 백한 개 왔는데 부블레 고마워. 일단 로그옥을 한번 더 들어가 봅니다. 오케이. F1 키를 눌러서 영웅 상세 정보 확인을 해야 되는데 F1 키가 씨발 자꾸 말려가지고 없는데 어떻게 F1 키를 하냐? 하지 말고 F1 키가 없다고. ESC 키. 뭐라고요? ESC 키 눌러봐요. 잠시만요. 예. ESC 키 눌러서 설정 창에 들어가봐. 설정. 예. 왼쪽 상단에 조작법이라고 있죠. 왼쪽 예. 때려봐요. 예. 때려보세요. 공격 시작까지 30초. 밑으로 쭉 내렸어요. 예. 그러면 거기서 이제 영웅 그거 알겠다. 보는 거 F1인데 F2로 바꿀 수 있거든요. 아하. 찾아보세요. 오케이. F1. 맨 밑으로 쭉 내리면 기타에 밑에서 두 번째에서 영웅 정보 있잖아요. 예, 이거를 F2로 F2로 바꾸고
예스 시켜 누르면 돼. 오케이 됐어. 이거 그건 어떻게 쓰는데요? 어떻게요? 돼지양? 뭐야 이 새끼. 돼지양, 돼지양이 뭐야? 돼지양은 네 이름이지.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사슬 갈고리 숨 돌리기. 이거 뭐 어떻게 쓰는 건데요? 그러니까 일단 F2키를 누르고요. 예.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본인이 읽는 예. 거 되게 싫어하는 거 알지만 그래도 F2키로 누르고 눌러보세요. 그 일단 생각해보세요. 잠시만요. 일단 소리 좀 줄일게요. 예. 자 봅니다. 돼지양. 전방의 적들에게 피해를 주며 밀쳐냅니다. 아 이거 Q를 쓰면 되는 거야? 그렇죠. 그거를 읽으면서 이제 어떤 기술인지 일단 하나씩 하나씩 숙지를 해야죠. 아, 아 이거 궁극기. 아니 튜토리얼부터 하라는데요? 아 튜토리얼도 하세요. 튜토리얼부터 하세요. 튜토리얼부터. 잠시만 게임 나가고. 튜토리얼 어떻게 가는데요? 그 튜토리얼 아까 전에 네. 그 어디고 저 어디고 야, 뒤로 나가 보세요. 예 전투 훈련 튜토리얼. 예 네, 저기서 오케이. 튜토리얼 앞으로 가 보세요. 오 근데 이거 그래픽이 좀 찰랄라하네. 찰랄라죠. 예 네. 본인 대가리도 찰랄라고요. 자 일단 이거 튜토리얼 오. 자 이거 좀 넘겨봐. 아씨 스킵 없어요 스킵? 아 스킵 하지 말고 좀 천천히 좀 하세요 제발 좀. 아 오케이 오케이. 아니 이 빡대가리 조용히 해봐요 집중하니까. 알겠습니다. 자, 어디 계시죠? 저거 따라 읽으세요. 저거 따라 읽어야지 그거 빨리 숙지돼요. 오케이 자 어디 계시죠? 여기 있어요. 안녕. 그렇죠. 안녕. 트레이서 등장이요. 시작하죠. 컨트롤 이용해 방안을 움직이는 트레이서를 바라봐 주십시오. 따라가면 되나? 어 따라가야 이쪽이야? 돼. 이쪽이야? 아니 잘 따라가야 돼. 그 조금이라도 그 벗어나면 그 터지거든 유닛이. 아 트레이서가 간 그대로 그 방향 그대로 가야 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하나도 틀리면 안 돼. 이동의 기본을 익혀보겠습니다. 근데 이쁘다 얘 뭔데? 트레이서를 따라서 아니 아직 방향 키를 똑바로 하니까 조금만 틀어지면 너 유닛 빠진다니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계속 트레이서를 따라가십시오. 아, 이 새끼. 엉덩이 보고 따라가, 엉덩이 보고. 이거 전멸 아니야, 이거? 아니, 엉덩이 보고 따라가, 엉덩이. 뛰어오르는 문을 통과하십시오. 아, 너 그리고 지금 따라다니면서 왼손 인증해, 왼손 뭐 하고 있는지. 오케이. 어, 뭐야? 왼손 인증해, 너 이상한 짓. 야, 사격장이구만. 이거 또. 아니, 저 오늘 사격 쓰고 왔거든요? 클라스 보여줄게요. 아니, 너 이상한 짓 하는 거지, 손 인증. 클라스 보여. 아, 좀 닥치라고요, 좀. 아이씨. 아, 예. 아, 존나 시끄럽네, 진짜, 씨. 아 왼쪽 아래가 나. 현재 생명력이 표시됩니다. 저게 체네요 체? 그 수치가 예. 왜 왜 왜? 아 여기야? 펄스 소총입니다. 펄스 소총? 아 이거 철거. 아 근데 나는 K2 아니면 못 쏘는데. 조준선을 이용해 조준합니다. 조준선을 훈련용 붓 위에 맞춘 후 발사하십시오. 대가리? 잘하셨습니다. 대상이 충분히 가까우면 근접 공격도 가능합니다. 대가리? 훈련용 붓에 접근하여. 겨냥하고 아 실제로 전장에서만 이렇게 쉽게 맞힐 수 없을 겁니다. 좀 더 까다로운 목표물을 준비해 드리죠. 적대적인 대상은 이 훈련용 것처럼 붉은 민박상으로 표시됩니다. 기회를 주면 대상의 머리 위에 현재 생명력이 표시됩니다. 대부분의 무기는 탄약수가 한정되어있어 대장들이 필요합니다. 오케이 나이스. 아 이거 내 게임이네 씨발. 이거 게임 끝났네. 와 진짜 게임 끝났다 씨발. 사장님 아니 내가 왜 오는데 오늘 진짜 쏘고 왔다니까. 총을 진짜 실제 총을 쏘고 왔다니까. 당연히 씨발 게임 안 쏘도 잘 쏘지 당연히. 사장님 뭐요? 솔직히 재미없죠? 예. 네. 그냥 삭제하세요. 아 일단 해봐요. 뭐 이거 뭐라고 했는데 얘. 그냥 삭제하세요. 사장님을 제가 잘 아는데 재미없잖아요. 감전 노래방 하세요. 이제 생체장을 배치하십시오.
원 안에 있으면 생명력이 회복됩니다. 아. 사용하면 잠시 기다려야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술 아이콘 위에 이 재사용 대기 시간이 표시됩니다. 아 사장님, 예? 그 플스 게임 중에 이번에 용과 같이란 게임 나왔거든요. 그게 뭔데요? 그게 이제 야쿠자 관련된 플스 게임인데 그거 하시면 재밌을 것 같은데. 닥쳐봐요 지금 하고 있잖아요. 한번 양복 입고 그거 하시면 진짜 개꿀잼일 것 같은데. 오. 어 진짜 그거 검은 양복 입고 하면 개꿀잼일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이게 쏘는 거랑 왼쪽 오른쪽 마우스 이거 두 개밖에 없어요? 네 왼쪽 오른쪽이라도 하면 키 몇 개 쓰는데 네. 바탕화면 일단 가보세요. 왜요? 아니야 그 설정 알려드릴게요. 바탕화면 가셨어요? 네. 네 거기서 오버워치 있죠? 네 그거 클릭한 다음에 네. 딜리트 키 누르세요. 충전 수준이 100%가 되면 전술 조준경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짜증나게 하지 마요, 진짜로. 아, 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오케이, 다 됐어. 갑시다. 사람이나 합시다. 사랑이나 합시자고요. 예? 저기요. 저기요. 저기요, 김은서 씨. 야! 저기요. 예예예 예, 예. 빨리 합시다 사람이랑. 아니요 그 튜토리얼 다 해야 돼. 했잖아. 아니 너 튜토리얼 해야 돼. 아니면 너 못한다니까. 했다고. 내 그 프로게이머 그게 있어서 이게 게임 그 하는 게 엄청 다르다고요. 아니 뭘 달라. 튜토리얼 하는 거 보니까 그냥 초등학생보다 못하고 막. 아니 근데 다시 해야 돼요 이 튜토리얼을? 그러니까 훈련장 가서 그럼 훈련장을 한번 해봐. 예 잠시만요. 와 근데 니네 진짜 비호감은 다 가지고 있다. 프로게이머 부심이랑 그 다음에 해병대 부심이랑 그 다음에 봉준아 김치점 그 고집이랑 이 새끼는 그냥 와 어떻게 신이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놨지 얘를. 진짜 대단한 새끼야 대단한 새끼. 매력덩어리다 매력덩어리. 와 패시브 시킬 15지공. 아 이거 교체를 할 수 있구나. 내 주 캐릭터 이걸로 해야겠다. 어 로드오그야 로드오그. 봉준아 일단은 이걸 들어. 로드오그 주 그 기술은 네. 상대방을 니 쪽으로 땡겨와가지고 뭐 이상한 갈고리 같은 걸 던져가지고 낚아챈 다음에 uh-huh. 얘 이지를 폐지기는 거거든. 아 쓰레쉬랑 비슷한 거구만. 어 그니까 니가 낚아채와가지고 니 가까이 데리고 와가지고 이제 헤어지는 거란 말이야. 네. 어, 그런 거 잘하잖아 너. 그래갖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플레이하는 거 일단 인지를 하고 게임을 해. 아니 이거 근데 확인이 안 눌러진대요 형님? 확인이 안 눌러진다고? 네. 이 버튼을 눌러 방금 물은 영웅의 상세 정보를 확인하십시오. 저게 훈련장이라서 그런가? 그런 것 같은데? 이 준비되면 상세 정보 확인해봐라는데? 됐습니다. 자 사슬 갈고리가 좌시프트? 좌시프트가 뭐야? 아 그냥 시프트. 좌시프트? 아니 그냥 시프트라고. 그러니까 좌측에 아 이렇게 쓰레쉬처럼 이렇게 땡기는 거구나. 키보드 좌측에 있는 시프트라 그래서 좌시프트라 적어놓은 거야.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거 딜레이가 있나요? 어? 딜레이가 있어. 밑에 그 니 그 시프트 기술 보면 그게 아하 오케이 오케이. 6초 5초. 아 게임 끝났다. 그리고 이거 보자. 돼지양 전방에 적들에게 피해를 주며 밀쳐냅니다. 어디 보자. 돼지양은 안 써지네? 이거 왜 안 써지는 거예요? 나가서 써봐 나가서. 아 이건 궁극기라는데요? 어 니가 그러니까 에너지를 다 모으잖아. 예 에너지는 어디에 있는데요? 10%가 나오잖아. 네. H를 킬러 그 밑에 20%라고 나오지. A 뭐? 니 지금 22% 움직일 때마다 24%?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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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저게 이제 궁극기술 쓸 수 있는 퍼센테이지. 아, 100% 되면 이제 채울 수 있구나. 100%가 되면 빠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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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키를 누르면 E키를 누르면 네가 에너지가 깎여 있잖아. 그러면 저거 네 몸에다가 이상한 약 같은 거 꽂고 포션을 빤단 말이야. 그러면 스팀팩이구만. 스팀팩이구만. 스팀팩은 아니고 치유를 하는 스팀팩이구만. 거지. 스팀팩이구만. 스팀팩은 에너지가 깎이는 거잖아. 이 멍청한 돌대가리. 고철충은 뭐야? 근거리에 방사 피해를 줍니다. 방사? 방사가 뭐야? 방사가 그냥 아픈 거니까 그냥 그렇게 알고 해. 아픈 거야, 아픈 거. 아, 상대 맞으면 아픈 거예요? 아, 아픈 거 아픈. 근데 1번 눌렀는데 안 써지는데? 아니, 1번이 아니야. 1번이라는 네가 지금 무기가 들어져 있잖아. 예. 네. 그 마우스로 쓰면 저 무기가 나간다고. 아, 이게 고철충이야? 그러니까 니 말고 다른 캐릭들은 1번, 2번으로 무기를 바꾸는 캐릭이 있단 말이야. 아, 근데 내는 못 바꾼다. 하여튼 포맷에서 설정을 하려면 1번, 2번으로 설정을 해놔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그 1번이 고철충으로 돼 있으니까 그 그냥 누르면 그게 나간다고. 아, 그러면 이거는 그거네. 이게 6대6으로 한다면서요. 어, 6대6으로 하지.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전방에서 이렇게 끌어 당겨가지고 이제 그 밑 뒤에 있는 사람들이 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네. 난 이거 끌어당겨야 되네. 앞에 나가가지고. 그냥 전방에서 몸빵을 해야지. 그치, 그니까. 내 말이 맞잖아. 체력이 600이잖아. 그러니까 내 말이 맞잖아. 야, 네가 그렇게 똑똑한 게 아니라 그렇게 뚱뚱한 캐릭터면 당연히 앞에 나가가지고 뚱뚱한데 뒤에 있을 순 없잖아. 어, 초등학생이면 다 이해할 수 있는 거야. 자꾸 그런 거 하지 마. 오케이, 좋았어, 좋았어. 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오케이. 그래가지고, 여기 온다. 그럼 바로 스트레시, 그럼 팡! 어, 이게 궁극기. 와, 궁극기 지렸다. 궁극기 지리고. 그리고, 민준아, 네. 헤드샷을 때리면 더 네. 데미지가 많이 깎여. 이렇게. 아, 근데 끌고 오는데 별로 안 끌고 와지네요? 그니까 네가 사정거리를 이제 게임하면서 재야지. 아, 멀리서? 한 7cm 정도 될걸 저거. 오, 멀리서 되네. 7cm 정도 될 거야. 야, 멀리서도 끌어지네. 오케이, 오케이. 이런 거면 잘하 형님들 진짜로. 오, 여기서도 끌어지네? 당겨가지고 네가 대가리를 총으로 쏘면 돼. 야, 와, 진짜 형님들 깨달았다. 나 근데 처음 치고 잘하는 거 아니에요, 형님들? 아니, 바디샷 말고 헤드샷을 때려야 돼. 처음 치고 잘하는 거 아니야? 그래, 뭐, 내 조카랑 비슷하게 하는 것 같아. 이렇게 가, 방! 가자, 바로 가자, 실전으로 갑시다. 이거는 이제, 가까이 오면 이거 이렇게 찍어서 누르는 거잖아. 근데 이럴 리는 없잖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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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걸 찍어 누르는 게 아니라, 가까이 왔을 때 상대방 피가 개피잖아. 네. 그걸로 때리는 거야. 그래, 알죠. 이걸 평타라고 하는 거잖아요. 갑시다. 아니 일단 궁극기도 한번 써봐야 되지 않겠니? 궁극기 썼다니까. 이거잖아 궁극기. 돼지향 좋네. 와, 오케이. 형님 바로 갑시다. 멀려. 바로 가봐. 사람들이랑. 소리를 일단 안 돼, 시청자분들이? 아, 예, 예, 알겠습니다. 그, 일단은, 배틀 태그 좀 불러주세요. 아, 뭔지 모르죠? 나 알려드릴게요. 그. 형님들 예. 괜찮지? 진짜로. 형님들 한번 해볼게. 가자. 화면에 보시면. AI랑 한번 해봅시다. 그, 바탕화면에 보시면요. 뭐요? 아, AI랑 일단 해보세요. 플레이 가서, 인공지능 상대. 고수로 할게요. 예, 고수로 하세요. 가자. 근데 만약에 이거 사장님이 저 재미를 붙이잖아요. 그러면 무엔터가 다섯 명이잖아요. 여섯 명이잖아요. 이거 스카이프 하면서 팀을 짜서 할 수가 있어. 저 왁구대장 샵 3718요. 샵 3718이요? 예. 3718? 예. 알겠습니다. 어, 뭐야, 이거 기누다네? 나 어디 갔지? 호놀로그? 오케이, 로드 오브. 가자. 이거 AI 고수, 이거, 이게 어려워요? 몰라요, 한번 해보세요. 네. 가자. 아니, 근데 지금 무엔터 중에서 누가 제일 잘해요? 지금 무엔터에서 흥민이랑 준이 형이랑 비슷할걸요? 아, 흥민이는 이 새끼 다 잘하네? 흥민이가 밤샜어요, 이거 재밌어가지고. 아, 진짜로? 밤새면서 했어. 가자.
검색이나 돌아오지 않았어. 아, 탄창이 저기 있구만. 아, 이제서야 다 깨달았는다. 가자. 아, 이거 흥민이 죽해야 이게? 가자! 내가 앞으로 나가야지. 뛰는 건 뭐예요? 뛰는 거? 뛰는 거 없어요? 스페이스바. 이거는 뛰는 거잖아. 뛰는 거, 달리는 거. 달리는 거 없어. 아. 아, 이거 맵을 또 알아야지. 맵을 또 알아야 되는데. 맵은 하면서 배워야지. 아, 뺄 때 확실히 빼줘야 되는구나. 잘하네. 죽었어. 아니, 이거 H키를 눌러서 영웅 변경 가능하다는데, 죽을 때마다 H를 눌러서 영웅 변경이 가능해요? 영웅을 바꿀 수 있는 공간이 있어. 지금 네가 그 나오는 그 공간. 그 공간에서 H 눌러서 바꿀 수가 있어. 오케이.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서로 상대방 그 싸우는 그 진영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캐릭터를 바꿔서 갈 수가 있어. 오, 잘하는데? 공신이랑 1대1로 제가 졌어요. 아, 오케이. 아, 근데 이게 좀 적이랑 아군이랑 좀 헷갈린다. 벽은 안 뚫어져요? 왜 헷갈려요? 적은 빨간색으로 뜨는데. 아, 오케이. 아, 체력 회복도 있지? 아, 맞아. 아, 이게 씨발 콧몰래 못 들어가지고 이게 뒤로 가면서 쏠 필요가 없는데 계속 뒤로 가네? 이 그 캐릭 같은 경우는 체력이 많으니까 아무래도 앞에서 그냥 당당하게 싸우는 게 낫죠. 사람들 확실히 붙어가고. 큐. 아, 아니 Q를 쓰고 있는 와중에도 1을 꽂을 수 있어요? 아니요, 못 꼽죠 당연히. 아, 그러니까 오케이. 그리고 사장님 캐릭터가 자꾸 그렇게 뒤에서 콩볼레 마냥 숨어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 앞에 나가가지고 이렇게 해줘야 되구나. 옥방이 돼줘야지 다른 사람들이. 아니 그러면 이거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이기려면 이제 그 거점을 점령하거나 화물을 옮기거나 미션을 수행하면 돼요. 아, 미션은 계속 중앙에 떠요. 음흠. 아, 그러면 이거 그거 뭐야, 여러분들 히어로즈랑 좀 비슷하네, 맞죠? 네. 이게 이제 공격을 할 그 모드가 있고 수비를 하는 모드가 있거든요. 그거에 네. 맞춰서 캐릭터를 바꾸면서 이제 다양하게 할 수가 있어요. 아, 이게 미션이 판마다 다 달라요? 아니, 맵마다 다를걸요 아마. 아, C 누르면 감정 표현한다고? 시스템 확인. 어디? 이상 없사. 3 완료 2 1. 근데 이 새끼 이거 진짜 존나 비슷하게 생겼네 나랑. 가자. 그 얼마 전에 그 여행 갔다 와서 그 배에다가 문신했잖아. 똑같다니까. 그러니까. 로드호그 나중에 오버워치 좀 재밌어지면 로드호그 그 분장해서 하세요. 아, 1을 이렇게 쓰는 거구나. 아, 근데 사장님 그 X스킬 깔아야겠다. 진짜 파질 개쓰레기다. 프레임 키는 거 보소. 형이 나 하질 안 좋아요? 이키 형이 나 하질 안 좋아요? 괜찮다는데 개지랄이에요. 아니, 엑스스플릿으면 더 잘 된다니까. 뭐 더 좋게 해준다고 해도 이 새끼는 왜 욕을 하고 지랄이야. 아니 근데 이 처음 하는 거 치고 이 정도면 잘하는 거 아니에요? 아, 근데 이게 적이 무조건 한 명 더 있으면은 이거 무조건 뒤로 빼야 된다. 같이 가야 되구나. 아니, 이게 음성 대화를 할 수 있거든? 그니까 네가 몸빵할 때 들어갈 때 야, 나 지금 들어가니까 뒤에서 받쳐줘 이러면 네가 들어가서 어그로 끌고 뒤에서 애들이 쏴야지. 이 새끼 뭐야?
아 근데 이거 마우스 좀 느리게 할 수 있어요? 어 ESC 누르세요. 어디? ESC 눌러서 아까 전에 조작법 있죠? 네. 거기 가서 마우스 감도 조절할 수 있어요. 어디? 아 이거 마우스 감도 조절하면 이거 다 이길 수 있겠다. 아 이거 마우스가 이게 나랑 안 맞네. 저 위에 메뉴 있잖아. 어디서 붙고 내려. 딱대가리 새끼야. 오케이 이거 됐어. 그게 더 빠르게 하는 거잖아. 아 씨발. 아니 복렬은 상식적으로 숫자가 많으면 빠르겠지. 아니 제발 좀 그냥 기본적으로 생각해. 돌대가리 새끼야. 보자. 맨날 고추 긁으면서 초잡스러운 짓만 하고 이 새끼 진짜. 오케이 됐어. 가자. 저 92퍼, 93퍼 저거 올라가는 건 저거 뭐예요? 저거 궁극기라고 했잖아요. 아니 아 위에 저 거점 점령하는 저 100% 되면 끝나는 거야 게임. 아 거점을 지금 실패했네? 아 오케이 다시. 다 깨달았어. 들어오세요. 네, 친추 좀 일단 받아주세요. 일단 대기화면으로 나가보세요. 네. 오케이 가자. 대기화면 나가서 P 눌러보자. P 오케이 P 눌렀죠? P? 숫자 키 P, P 눌러봐, P. 네. 초대가 4. 초대에 보면 기뉴다가 네. 있거든요. 아이씨. 존나 많이 했을 거야, 아마. P. 기뉴다 찾아서 수락해. 아, 이거 왜 깨져, 이거? 아, 이거 가끔씩 깨져. 다시 하면 돼. 아니, 진호 형이 그거 뭐야. 그거 했는데요? 친구 추가 왔는데요? 어쩌라고요? 진호 형 친구 추가하지 마세요. 잠시만요. 이거 깨진다고! 네, 그러면 그 제가 방법 알려드릴게요. 네. 저거 홍진호 바로 위에 수락 버튼 있잖아요. 네. 저기다 딱 대고 강클하세요. 바바바바 계속 누르세요. 그럼 전부 다 수락되거든? 그럼 나도 되겠지. 친구 추가 됐어요? 다 해. 어차피 몇 명 없는데. 오케이 됐다. 어 그러면 지금부터 네. 제가 초대할 테니까 오케이 어허. 형님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 네. 동물 한 마리 데리고 게임하는 것 같다. 와 씨발 형님들 가자 오래 기다리나 고생하셨습니다. 이 새끼 아주 빡대가리 새끼라 가지고. 아, 아니 근데 암 안 걸리죠 형님들? 스카이프 다 걸리지. 아 죄송합니다. 진짜 홍진호 형이라고요? 알아요 진짜 홍진호 형인 거. 어쩌라고요 근데 맞죠? 가자 잘해보라고? 오케이 가자 제가 가자. 지금 게임을 초대할 거거든요. 그 Y 버튼 누르시면 돼요. 아니 왜 초대 안 해요? 지금 합니다. 좀만 기다려주세요. 아 스트레미 스크라고요. 스테레오 믹스 끄라고요. 아 초대 좀 그만 보내 이 새끼들아. 아 인성아 좀 그만 보내라. 인성 터지겠네 진짜. 인성아 지금 들어왔어요. 아니 초대를 하라고요. 아니 나 수공 나 그 수락을 했냐고요. 아니 초대가 안 왔다고요. 아니 그러니까 내 친구의 수락을 했냐고요. 네 했어요. 다시 해보세요. 다시 했다니까. 아 이 새끼 좀 아 삭제해야겠다 다. 아씨 새끼들 미친 새끼들이네 진짜. 씨 안 해라 악마야. 뒤진다. 저 이제 수락 갈 거예요 아마. 갔죠? 갔다 가자. 예스 하세요. 새끼들 진짜 미친 새끼들. 신고한다 진짜로. 좀 친구 목록에서 하자 제외. 얘들아 지금 친구 목록에서 제외. 친구 목록에서 제외. 인성이 다 삭제해야겠다. 인성이 어디 갔어? 씨. 친구 목록에서 제외. 할게요. 제외. 아니 스트레어 믹스 끄라니까요. 아, 뭐 자꾸 뭐 이거 끄라 마라. 지가 어떻게 하면 되지? 병신 같은 새끼가. 미친 새끼 아니야 이 새끼. 지가 진짜 사장인 줄 아나. 아니 그게 아니라 스트레어스가 끄면은 저희 방송에 안 들릴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플레이 그쪽도 스미 끄세요. 그쪽 소리도 다 들리니까. 아 진짜요? 예. 아 그래요? 잠시만요. 새끼야 나는 그냥 눈 감아주니까 자꾸 끄라 말하네.
내 스트리밍스 안 들릴 텐데 나는. 아 지금 다시 해보세요. 들려요? 어 이제 꺼졌어 이제 꺼졌어. 아까까지 들렸어. 이제 플레이 할게요. 아니 잡았어요? 이게 잡는데 좀 오래 걸려요. 게임 찾는데 좀 오래 걸려. 오케이. 우리 팀의 동철이랑 진이랑 워워워 이거예요? 예. 오케이 오케이. 이 사람 전적 보자. 어 무비스타 오고 무비스타도 왔어요. 12시간이나 했어. 12시간밖에 안 했네? 이 게임 오픈한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이거 여러분들 잘하는지 못하는지 뭘 봐야 돼 형님들? 아 마이크 부분을 스테레오 믹스하지 말고 마이크로 하라. 승률? 승률이 어딨지? 통계? 아 여기 있구나. 아 근데 쟤도 소리가 들리네. 봉준아 너도 소리 들려. 아 진짜요? 잠시만요. 그냥 소리를 좀 작게 해서 듣게 형님들. 아니 오디오 설정 여기 들어가서 여기 스트리오 믹스 네. 있죠? 그거를 네. 스테레오 믹스로 하는 게 아니라 여기 마이크로 설정하면 안 들려요. 제 목소리 들려요? 아니 저는 그게 없다니까요. 제 목소리 들려요? 저는 마이크가 사장님 거랑 달라가지고 제 목소리 들리냐고요. 제 목소리 됐어, 됐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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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한다. 목소리 들리냐고요. 미친놈인가 진짜. 자 캐릭터 고르세요 사장님. 사장님 아, 보자. 나는 로드 오고 제 목소리 들려요? 아 예 들립니다. 네. 아니 여기 들어보세요. 여기 보세요. 예. 여기 통화 눌려가지고 스카이프 예예 예. 예, 통화 눌려줘서 오디오 설정을 들어가십시오. 예예 오디오 설정을 들어가면 마이크 스피커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마이크를 그냥 마이크로 하라고요. 스트리밍스 말고요. 아 저는 스트리오 믹스라고 안 적혀있는데요. 자 뒤지던가요 그러면. 아 예 어 무비스타도 우리 편이구나. 어, 오케이, 무비스타가 오케이, 오케이. 힐러 힐러. 어. 아 메딕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네. 어 메딕. 오케이. 저기 뭐 이거 뭐예요? 뭐 레더예요? 아니면 그냥 일반 게임이에요? 밀리 게임이에요? 아직까지 이제 레더는 도입이 안 됐고요. 아. 레벨업 하는 수준으로 게임을 하시면 돼요.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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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게임 소리 작다고요? 잠시만요. 됐죠. 자 보면 아, 공격을 준비하시고 돼 있죠. 아니 저기 스트 그냥 씨발 그냥 내가 오디오를 끌게. 스트리밍스도 끌 줄. 가자. 끌 줄 모르는 게 아니라 내가 다르다니까 네 마이크랑. 국방이. 동철아 똑바로 해라. 야야야 실 좀 줘봐. 야 그렇게 막고 있지만 너 왜 이렇게 막고 있냐. 뭘 막고 있어요. 앞에 나가서 네가 지금 몸빵 막고 있잖아. 아 당연히 몸빵하는 캐릭터인데 몸빵을 해야지 그러면. 아니 좀 보고 몸빵을 하던가 해야지. 오케이 좋아 잠시만 게임 소리 좀 기다릴게요. 저 차를 옮겨야 돼. 오케이 그럼 이겨. 기다려봐. 이거는 킬을 많이 해서 이기는 게임이 아니라 이 미션을 수행을 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오케이. 아 이건 개뿔인. 화물을 밀어야 돼. 밀어야 된다고? 어 니가 지금 어, 영차! 영차! 땡차! 새끼 어디 갔어? 애들 위치 파악 잘하고 위쪽에 오케이. 위에 한 명 있다! 저쪽에 저격수! 캐
뭐야? 뭐야? 아 이거 음성 채팅이 되거든요. 그 숫자 1번 키 옆에 물결 표시 있잖아. 그거 누르고 말하면 사람들이랑 대화가 돼요. 아 씨발! 아 게임 소리 왜 이렇게 작아졌지? 잠시만 기다려봐. 네 다시 전화할게요. 뭐야? 저기 동굴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야, 야, 밑에, 야, 여기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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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고! 돼지야! 들어와, 들어와, 어머, 그렇게,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여기 여기 열로 가 열로 가. 다시 스카이프를 꺼야겠다. 이 사람 동굴에서 말하대. 어 잠시만 잠시만. 아 야야야 잠만 기다려봐. 아 나 이거 하고 있잖아. 아 아. 아니 나 이거 하고 있잖아. 좀 기다려달라고. 와 존나 짜증나네 진짜. 아! 와 존나 못 맞추네 미친 새끼인가 진짜. 비트에 몸을 맡겨 씨발 돼지 새끼인데. 영웅은 죽지 않아. 유유, 와가 테키오 크라이. 후방을 주의하고 화물을 확보했습니다. 어서 움직입시다. 기다려. 아니 상대가 어디 있어? 위에 스나이스. 아, 야 저 저 저기 있다 저기. 아, 씨발 진짜. 아니, 던기면 뭐해, 씨발. 잡지를 못하는데. 아, 우클릭을 하라고? 우킬 우클릭이 뭐야? 아, 이거. 저기에요. 잡아줘. 이가 들으면 다 나을까? 리포 뒤에 있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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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돼지.
씨발 밤기상가 뭔가 존나 죽네 진짜. 영웅님 일어나세요. 아니 근데 왜 이렇게 나는 딜이 안 들어가는 거 같지? 왼쪽 리퍼 왼쪽 리퍼. 뭐야? 어 존나 쉬운데? 아니 형님도 이 정도면 존나 큰 재능 있는 거 아니에요? 최고의 플레이. 아 씨. 아 존나 기분 나쁘다. 아니 잠시만 형님들 형님들 몇 게임 하다가 다른 BJ한테 멸망전 신청해볼까? 형님들? 잠시만 여보세요? 저기요 예. 이거 좀 몇 게임 해보다가 다른 BJ들한테 멸망전 신청해볼까요? 오늘 말고 무엔터끼리 좀 맞춘 다음에 한 일주일 정도 연습한 데만 합시다. 싫은데요? 아니 왜 이렇게 돈을 퍼주고 싶어 한 달에 했냐 이 뚱땡이 새끼야. 아니 이긴다고 많이 들어가면 되지 왜 쫄았습니까? 그게 아니라 지금 이거 제대로 아직 정착된 게 없어가지고 무엔터끼리 연습하고 스카이프로 뭐 니 잘못이니 내 잘못이니 이렇게 좀 맞춘 다음에. 아니 그거 가면 무엔터 지금 들어오라 하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 네. 예, 오늘은 이제 좀 합을 맞춰보고. 그니까 들어오라 하라고. 아니 사장님. 네. 즉흥적으로 하는 것도 재밌지만 저희끼리 또 이렇게 좀 팀플레이 맞춘 다음에 하는 게 더 재밌지 않겠습니까? 그니까 지금 들어오라 하라고. 아 들어오라고 하라고요? 네. 다 전화해가지고 들어오라 아, 하라고. 궁시나 내가 하면 안 들어오니까. 아니 형님 뭐 어떤 캐릭터가 또 괜찮아요? 아 이거 원래 캐릭터가 처음에는 탱커로 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탱커가 뭐냐면 돌격 캐릭터 말하는 건데. 디바나 라인하르트, 로드오그, 윈스턴, 자리아 이렇게 있잖아요. 네. 이 캐릭터 중에 하나 하는 게 좋아요. 그럼 일단 이걸로 맵 익히고 디바로 해봐야겠다. 예? 디바. 어 디바 한번 해보세요.